이번 앨범 녹음하면서 우영씨가 그렇게 까다롭게 디렉팅을 하셨다고 들었어요. 네. JYP 박진영씨 못지않게 깐깐하셨다고. 네. 그럼 다들 이번 앨범 녹음 시간 길었나요? 네. 얼마나 했어요? 여기서 이틀 녹음 안 한 사람이 찬성씨밖에 찬성. 없잖아요. 네. 아, 다 이틀씩. 네. 찬성이는 어떻게 한 번에 단발 끝난 거예요? 저는 한 번에 끝났어요. 그냥 하루 딱 녹음하고. 찬성이가 네. 군 복무를 조교로 이제 근무를 했는데 가기 때문에 발성이 도움이 됐는지 뭔지 모르겠어요. 자세히는. 근데 원래 고음을 잘 냈었는데 이번에 아니 고음이 더 음역대가 올라갔어. 그치? 찬성이가 조금 그런 시까지 지금 소리가 납니다. 새벽에 공복에 좀 소리 좀 질러 그랬나 보다. 기합 같은 거 할 때. 아침에 목이 안 풀리잖아요. 그때 뭐 좀 소리를 이제 좀 모아서 내려고 기상합시다. 얘들아 일어나. 창문 열고 환기시키자. 자, 55분부터 잠가까지 화장실 가서 세면세족하고 나옵시다. 실시. 숫자 어떻게 된다? 숫자? 울려서. 숫자요? 아, 그 체조 뭐 아니면 이제 뭐 걸음걸이 할 때 숫자를 세요. 발을 맞춰서 걸으라고. 그래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하죠. 이제 만약에 찬성이가 결혼해서 아이들을 깨운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그럴 때 기상은 다를 거 아니야. 자 이제 애기들이 막 자고 있어. 그럴 때 아이들아 일어나야지. 그치 그치. 근데 이제 딱 조교원에서 땡 기상. 자 식사합니다. 실시. 줄줄이 자로 가. 줄줄이 자. 왜 그게 무서운 거예요? 이게 이제 그만 그만 정말. 근데 그만해. 맞아요. 이게 근데 그만해. 그만해. 그래 지금 청취하시는 이 진짜 수많은 조교님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세요. 힘내시라고. 그래 그래 조교님들. 아 그렇죠. 자 다들 힘내시고 정말 그 친절하게 해주세요. 네. 자기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? 젊은 나이에 군대로 와가지고. 예. 그것도 서러운데 또 핍박 받고 그러면 예, 얼마나 그렇죠. 네. 그만해! 그만해! 한마디 해달라고 그만해! 아니 한마디가 10마디야 10마디 자 특필과 함께하고 있는데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